저 왔어요. 부다이쯔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빨래 비누는 450g을 넘지 않습니다. 빨래할 때 손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비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비누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누 베이스를 구매를 하고 잘려진 비누 베이스를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의 틀에 넣어 굳히면 됩니다. 와 진짜 크다. 완전 썸네일 각이에요 이거. 이렇게 거대한 비누가 있으니 좀 제대로 조각을 해볼 수 있겠죠? 손에 묻음. 4kg 정도 되는 비누 베이스로 만든 이 비누를 가지고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스킨케어 하는 조각상입니다. 뷰티는 관련이 없이 방구석에서 혼잣말만 하는 채널에 스킨케어 브랜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셀리맥스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고 스킨케어를 조각으로 표현한다? 이런 도전 정신이 흥미로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빨간색 유정펜으로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올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측면과 정면의 스케치 비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다양한 사이즈의 조각도와 30도 칼 아트나이프를 가지고 여기 스케치 외곽 라인을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맨날 그전에는 작은 빨래 비누만 사용하다가 이번에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대형 비누를 만지고 있다 보니 겁나게 빡세네요. 그냥 아트나이프로 팍팍 잘라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거대한 직육면체 도형을 쓱쓱 잘라내면서 섬세한 조각을 할 때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반응해주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 역시도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한 번에 짜잔 하고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죠? 조각을 하면서 과도도 한번 써보고 아트나이프도 써보고 지금 여기랑 여기를 깎아내는 게 진짜 맞나? 의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가로로 조각도도 굴려보고 아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이렇게 세로로 칼을 사용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이렇듯 거친 조각이 부드러운 마감을 가진 조각이 될 때까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장비를 써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반복을 해줍니다. 스킨케어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만족할 만한 방법과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죠. 내 피부에 진짜 필요한 건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에 소통해온 브랜드 셀리맥스의 시카 지우개 패드를 써보면서 겪은 후기랑 이벤트는 영상이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사이에 전반적인 형태감이 잡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 귀 같은 디테일한 곳들은 묘사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비누가 너무 투명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깎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 캐스팅을 해서 불투명한 비누를 만들어 왔어요. 정면에서 보고 반측면에서 봐도 내가 지금 어디 얼만큼 깎았는지가 좀 잘 보이죠? 이러다가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묘사를 들어가기 위해 스케치를 넣어줄게요. 그래도 나름대로 셀리맥스 대표 색상인 초록초록한 톤을 맞추기 위해서 연두색 색소를 넣어서 연두빛이 도는 비누를 만들었지만 어쩐지 오이비누 같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런 오이비누 쿨톤에 맞춰서 연보라색 배경지를 깔아봤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민트초코와 타로버블티가 생각나는 조합입니다.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났다면 간단하게 눈 조각을 해볼게요. 먼저 눈꺼풀 라인을 긋고 각도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칼을 넣어서 눈에 단차를 만들어줍니다. 애교살도 요렇게요.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눈꺼풀과 그 눈썹 뼈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긋고 위에서 아래로 면을 깎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직접 비누 조각을 하실 때에는 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깨지는 순간 칼로 베어내는 게 비누가 아니라 손가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묘사를 들어가기 전에 물티슈로 한번 표면을 닦아줍니다. 조금 굴곡져 있는 면들이 매끄럽게 느껴질 때까지 닦아주셔야 되고요. 표면이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다크서클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손에 대줍니다. 입 주변도 양감을 정리해주시고 일반적인 빨래 비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귀 모양도 표현을 해줍니다. 흙을 이용해서 붙여나가는 형식이었던 소조에서는 귀에 덩어리감만 조금 붙이면 묘사가 가능했었는데 조각으로 팔려니까 그냥 진짜 후비고만 앉아있네요. 그래서 그냥 느낌만 내도록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할 때에는 그 털 같은 표현을 하기가 무척 어려우니 우선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주신 후 일정한 간격으로 머리털이 흘러내리는 결 표현을 칼날 조각도로 표현해줍니다. 특히 이 작업이 삐끗 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손끝에 힘을 제대로 주고 서서히 진도를 나갑니다. 이쪽이 결을 살린 부분, 이쪽이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집게핀을 표현해줍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작품과 아이컨택 한번 해주시면 스킨케어하는 조각상 완성입니다. 이 작품의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출퇴근 시간에 빠르게 스킨케어를 끝낼 수 있는 토너 패드와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앞머리를 치워버릴 수 있는 집게핀,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어느덧 심하게 올라와버린 승모근과 거북이가 사촌 먹자고 할 것 같은 목의 각도가 이 작품의 리빙 포인트입니다. 귀찮아서 대충 패드를 문대는 무심한 손짓과 잔뜩 꺼져버린 눈빛이 마치 퇴근한 현대인을 연상시키네요. 이런 독특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영감을 준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를 두 달간 두 통 사용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써봤던 토너 패드 중에서 가장 자극이 적었습니다. 특히 면이 부드러워서 매일 사용하기 좋았어요. 두 번째,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카 성분이 피부가 진정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TMI로 저는 취미가 크로스핏인데요. 실내 운동인지라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항상 열받아 있습니다. 그때 이 패드를 양 뺨에 붙여주면 딱 좋습니다. 지금 셀리맥스 홈페이지에서 전제품 할인을 하고 있으니 경품 이벤트랑 쿠폰팩까지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벤트까지 준비했는데 자세한 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